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신약은 무슨 약속?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 구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말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답니다. 맞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말을 요한복음 5장 성경을 39절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이유는 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예. 예. 그렇죠.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왔잖아. 그리고 나는 좀 있다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하실 갈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를 봐라. 그러면 그 구약의 약속들이 나를 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과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약속인가? 그 구체적인 예로 십일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십일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건 다 좋은데 십일조 생각만 하면 뭐예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야, 이거 내 수입이 얼만데 10분의 1을 내라는 게 이게 보통 수입이 많을수록 고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입이 미국서 수입이 많았거든요. 많으면 이제 수입이 많을수록 뭐가 점점 올라가요?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수입이 적은 사람은 수입에 뭐 5% 세금 내고 뭐 많이 내면 10% 내고 이런데 수입이 점점 올라가면요. 수입이 점점 올라가면 30%, 40%. 그래서 수입이 연 한 한 얼마 정도 되나? 연 10만 불 이렇게 되면 거의 40%. 그다음 그 넘어가면 뭐예요? 50% 냅니다. 이제 50% 선에서 이제 그 이상은 안 내요. 그 여러분 수입의 50%를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그 수입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순수입을 하면은 세금을 떼고가 순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입의 10%하고 순수입의 10%는 굉장한 차이가 나. 50%, 그렇죠. 근데 1억이면, 수입이 1억이면, 이제 11조는 1000만 원일 거고, 순수입을 하면 뭐예요? 500만 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순수입입니까? 세금 떼고 냅니까? 세금 떼기 전에 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이게,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분위기는, 분위기는 순수입이 아니라 뭐예요? 수입의 10%라고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가지고 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는 보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내는 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일조를 내는 것은 아니야. 이거 안 내면 곤란하잖아. 이거 안 내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하는 겁니다. 의심으로.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십일조를 의심하며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 십일조의 기쁨. 십일조는 어떻게 돼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가를,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십일조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내기 싫어도 어떻게? 내기 싫어서 안 내면 하나님이 십일조 안 낸다고 난리 치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일단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네, 오늘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 했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하니 그 도둑질한 것들이 십일조와 재물들이라. 십일조를 도둑질을 했다. 아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십일조를 어떻게 다 내고 있었어. 다 내고 있었는데 십일조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야, 이거 겁나는 말이요.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 딱 나옵니다. 자,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군 그러면 총사령관이란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런데 이제 총사령관이라는 뜻도 들어가는데 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온 우주를 창조가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뭐 소유하는 소유주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아는 말인데, 그렇죠? 그럼 그 거창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너희들도 내 거다. 너희들도 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거창하게 나와 놓고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해 놓고 그 다음 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그렇게 거창하게 자기 소개를 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 이래야지 그게 그 진짜 거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을 주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뭘 도움을 받겠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정반대로 나와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는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그때는 이제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수확이자 그렇죠. 수확에 10가마니를 했으면 뭐예요? 한 가마니를 내 창고에 갖다 들여놓으라 이거요. 들여와서 내 집에 뭐가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10가마 수확을 했으면
한가마 안 갖다 주면 나는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할 말입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1년에 10억의 수입이 있는데, 네? 우리 손자 보고, 네? 한 달에 뭐예요? 네 알바 해가지고 100만 원 벌면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10만 원을 갖다 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요. 말이 돼, 안 돼? 말 안 돼요. 말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 여러분, 말 안 되는 말을 아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늠름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웃긴다 그래요.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말을 탁 점잖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코미디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코미디의 목적은 뭐예요? 코미디의 목적. 사람 웃겨서 즐겁게 하라는 게 코미디의 목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유머하시는 분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점잖고 엄숙하게 생각하니까 절대 유머 안 할 것 같죠? 하나님은 엄숙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정신님, 정신이라고 할 때 어떤 신이라? 엄숙한 게 아니고 뭐예요? 부드럽. 그 정자가 부드러운 정자예요. 그리고 또 무슨 정자예요? 네? 성, 어? 네? 성이 있다.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이야. 그게 정신이라는 그 정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뭐예요? 청명하고. 그래서 그 뜻 중에 저는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드럽다. 그게 제일 좋아. 자, 그럼 우리를 섬기시고 싶은 분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뭐예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섬기면 벌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엄해 보이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드러우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종들인데 너는 나를 뭐예요? 엄하게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 예. 예. 어떤 주인이 예? 예. 한 탈란트씩 탁 주고 여행을 떠났어. 그런데 첫째 종, 둘째 종은 장사를 해가지고 뭐예요? 많이 남겼어. 그 주인이 참 행복해해요. 세 번째 종은 뭐라 그래요? 한 탈란트를 그대로 잘 싸놨다가 가지고 왔어. 그 세 번째 종이 뭐라 그러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요. 당신은 엄하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했다 이거예요.
왜? 장사해가지고 본전 날리면 당신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드럽게 보느냐, 정성을 우리에게 쏟는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뭐예요? 엄한 분으로 보느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아시겠죠? 엄한 분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선적인 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첫째 종, 둘째 종은 열 배로 이윤을 남겼다. 두 번째 종은 뭐예요? 다섯 배로 이윤을 남겼다. 세 번째 종은 뭐예요? 수건에 딱 싸놨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종이 그 이유는 당신이 뭐예요?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뭐예요? 무서워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한테 손해를 끼쳐서 안 끼쳤어? 안 끼쳤어. 그러니까 손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나를 벌 줄 명목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장사하다가 본전을 날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받 받을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 결과만 가지고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은 뭐요? 열 배로 남기고 다섯 배로 남겼으니, 야, 잘했다. 너를 말이야. 상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뭐요? 남긴 거, 이윤을 남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봐? 사람들 장사시켜가지고 돈이나 벌어먹는 조건적한 이 세상적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을 착 기뻐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우리 주인님의 주인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뭐예요? 믿어. 하여튼 하나님에게 제일 고마운 건 뭐게?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전을 축냈다고 해도 원금을 완전히 날렸다 해도 주인은 뭐라 그러게?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원금 날려도, 원금 날려도 내가 너를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할 거라는 것을 믿었구나. 아, 그게 이제 칭찬이야. 그래서 그 두 종은 종들은 첫째 두 번째 종들은
만약에 원금 날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의심이 없었다 이 말이야. 예. 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뭐예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가졌던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주인을 의심했다. 내가 만약 원금을 날리는 경우에는 우리 주인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주인은 엄하신 분이야. 그러니 그것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하게 보고 그 주인의 사랑을 믿어주지를 뭐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열 배 남기고 다섯 배 남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니까, 야, 우리 하나님도 공로를 보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뭐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참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고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건 뭐예요? 당신은 종들한테 돈 맡기고 돈 벌어. 그럼 이게 뭐 한다는 말입니까? 착취한다. 노동력을 착취한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 막 시켜가지고, 예.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점점, 이게 빈익빈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스템 속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 지금. 자, 그래서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악하다 그래요. 자, 악하다는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의 그 구분점이 어디예요? 뭐예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악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악해져. 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원금 전혀 축내지 않고 그대로 갖다 바쳤다고. 뭐 악해요? 그러나 주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인데 그 주인을 뭐요? 조건적으로 엄한 분으로 받아. 이건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세 번째 종은 나가서 자기 주인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 무섭다. 십일조 안 내면 뭐요? 11조 안 내면 복도 안 주고 혼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종이 악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이해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22절, 또 21절, 당신이 엄한 사람. 그래서 잠깐 로마서 11장에 잠깐 들렀다 갑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뭐를 보라? 어미를 보라. 네. 이렇게 이제 써놓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지만은 뭐요? 엄하심도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 네. 아시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응. 인간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들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몇 번째 종에 속해? 세 번째 종에 속하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렇다.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직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보여주고 그 엄하신 것은 우리가 당하게 하지 않고 누가 대신 당해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만 받도록 했다? 그 인자하신 사랑만 받도록 했다. 자, 인자함을 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뭐예요?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넘어졌다? 주인이 엄하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이런 면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그러나 너희가 그 의미, 엄하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뭐요? 인자의 사랑에 거하면 그 인자,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뭐요? 결국 사단의 도끼에 찍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들의 초점을 뭐예요? 맞추라. 무조건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엄하신 부분은 소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뭐예요? 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에 거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찍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다? 코미디 하시는 분이다. 를 설명하려고 좀 둘러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코미디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하나님의 무엇에 거하는 자요? 의미에 거하는 자요. 이제 의미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코미디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물론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그러니까 영 물론이죠 라고 대답해 놓고 나서 영 깨름칙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무슨 날라리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다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뇌가 됐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다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 그 이 배어 있는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라 이거. 그게 자유야.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저는 손자가 딱 하나 있어. 우리 큰 딸이 낳은 손자. 제가 워낙 지난 35년 동안 바쁘게 살아가지고, 손자를 만난 날들이 며칠 안 돼요. 참, 그게 참 제일, 뭐라 그럴까. 손해봤다면 손해본 거지. 그 할아버지가 손자 보면 유전자 얼마나 키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손자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육신의 손자가 아니라 어떤 손자? 말씀의 영적 손자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임 씨 같은 분은 자기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콧노래가 자꾸 나온대. 콧노래가.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이쁜이 딸도 자기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마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올 수 있고 이제 아들과 딸의 교육도 교육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너무나 기쁘다고요. 이게 이제 손녀들이죠, 뭐. 그렇죠. 저기 우리 미경 씨도 그렇죠. 오늘 미경 씨 그냥 그 기도하는 낭낭한 미경 씨가 이 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했어요. 맞기는 뭐예요? 하는데 이게 올인을 어떻게 오늘 기도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문이 없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들어가. 여기 손녀들이 많아. 또 여기 우리 손자 하나 생겼어. 아시겠죠? 뭐 교회는 댕기냐 그때 뭐 안 댕긴다는 말도 하기도 곤란하고 또 댕긴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시다가 이번에 야 내가 구원을 뭐요 받았구나. 다 손자 손녀들 판이야, 그렇죠? 참, 그 저 손자 대장 저기 저 뒤에.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그 손자를 만나는 시간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었어. 만나봐야 하룻밤. 어떤 때는 그냥 몇 시간 만나고 또 떠나야 돼. 그래서 제 손자가 어릴 때, 4살, 5살 때, 저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rplane Grandpa예요. Grandpa란 건 할아버지란 말이고, Airplane은 뭐예요? 비행기 할아버지를 그랬다고. 왜 이놈 할아버지는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잠깐 만나고서는 뭐예요? 또 비행기로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 우리 할아버지는 비행기 할아버지다. 그래서 비행기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보고 다 만나 즐기고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좀 가슴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손자가 잘 커져서 하여튼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 그러니까 그 손자를 제한된 시간에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할 대화할 얘기가 뭐예요?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동안 잘 있었냐? 그럼 끝이야. 응, 그럼 끝이야. 뭐 얘가 어떻게 사는지 뭐를 어떻게 하니 그러면 또 이렇게 저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오기만 오면 나는 뭐예요? 행복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만들라고 이제 백화점에 데려가서 뭐예요? 제일 갖고 싶은 거 사라. 또 사주고. 그것도 사주고 나면 끝이야 또.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결국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기쁘게 해주려면 웃게 해줘야 되는데. 웃게 해주려면 코미디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코미디, 그런데 이 또 한국 코미디하고 미국 코미디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무조건 간질러버려, 그냥. 간질고, 이제 어릴 때는 사내니까 막 또 씨름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손자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를 만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도 되고 말도 되고 왜 등에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요? 목말 태워주고 이제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도 누구 차원으로 내려가줘야 돼? 손자 차원에 내려가. 그게 부드러운 할아버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코미디 합니다. 코미디 안 하는 하나님이라면 무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뭐예요? 너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라. 안 바치면 나는 굶는다. 이 말이요. 우리 집에 뭐가 있게 하라고? 양식이 있게 하라고. 야, 창고들은 나의 집에 뭐요? 양식이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말은요, 말 안 되는 말 판입니다.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켜놓고 또 갑자기 뭐예요?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나는 못 먹고 산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 또 뭐라 그러냐면 9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 보면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얘기거든. 시험하는 죄가 큰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또 하나님 자기 입으로 뭐라 해? 완전히 모순되는.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것은 모순을 얘기할 때 제일 코미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부 졸업식 때 여러분 깔깔 웃었잖아요. 왜? 제가 모순을 얘기했으니까. 무슨 모순 얘기했어요? 바느질 바늘 하나로 뭐요? 코끼리 죽이. 그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능청을 떨면서 하면 배꼽을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야. 저게 우리 손자 또 하나 있었죠. 예. 그래서 아. 손자 아주 멋져져서 멋진 사나이가 됐어. 자,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11조 봐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뭐요? 왕창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뜻은 뭐요? 11조 안 내면 복 없고 11조 내면 왕창이다. 는 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한번 우리가 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거를 코미디로 보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코미디로. 그래서 저도 이거를 깨닫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조건적 사고방식이 몸에 다 배어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해석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게, 왜? 저는 저 자신부터가 항상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참, 조금이라도 적게 내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려고. 그것도 줄여서 내놓으면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아나? 이래서 사단이 보고. 그러면 또 그게 또 불편하고. 이게 뭐, 내기도 그렇고, 뭐예요? 안 내기도 그렇고, 안 내면 또 뭐 나쁜 일이 왕창 생길 거고. 그래서 참 이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이때는 성령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뜻을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일 텐데 이것을 좀 깨우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야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깨달을 수 있게. 이제 하루는 제가 병원에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아주 바쁜 일이 있는데 우리 그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좀 봐달래.
아, 그러자. 그래서 한 4살 때 이제 된 거예요.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가 외출할 때는 베이비시터, 뭐 티네이저들 중에 이제 아기들 와서 한 서너 시간 봐주고 한 시간당 얼마 알바하는 거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빠한테 맡기는 게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자.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데려왔어. 제가 일다 끝나고, 아, 그날따라 수입이 아주 좋았어요. 수입 좋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이 수표로 결제했습니다. 그 당시. 요즘 뭐 카드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은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상구 수표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누구한테 결제하려면, 누구누구라고 이름 쓰고, 얼마? 쓰고 그 사람한테 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은행 구좌에 넣으면, 은행에서는 내 계좌에서 인출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하기 힘들 거예요. 왜? 네, 이거 막, 가라로 막 해댈 테니까. 네, 미국이란 나라는 그걸 할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참 부럽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신용이야. 그런데 그거 부도 내면 아주 안 좋아요. 지켜 진짜, 진짜 지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편리하고 참 그래서 사람들 전혀 의심 안 하고 다 개인 수표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면서 뭐 은행 구좌도 뭐 문제가 생기고 의료보험에도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내줘야 될 치료비가 3,000불이 밀렸는데, 300만 원이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결제를 했어. 그 3,000불, 100불짜리 30장을 딱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다른 수표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퇴근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입금을 시키거든요. 아, 그 입금 시킬 때 기분 좋죠. 근데 이제 현금은 입금 안 시켰어. 그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현금은 뭐 근거가 뭐예요? 없는 거니까 아그 구태여 꼭 보고해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 3,000불 탁. 이제 우리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자기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 할아버지한테 꼭 오늘 드려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주시겠냐? 그래서 물론이지. 해보라고 했대. 주저주저 하더니 할아버지. 근데 우리 딸도 그 뉴스타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고부터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더라고.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 이제 이런 규칙이 다 있어.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건강식을 잘 시키면서 이제 키우는데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공평하다, 이게야. 지난달에도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안 사줬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안 사줘가지고, 지금 두 달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다. 그런데 이달에 들어와서도 엄마가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엄마한테 졸라도 엄마가 조금 기다려 그러고 있다 이거야. 그건 엄마를 믿기가 힘든다. 할아버지, 내가 그 좋아하는 아저씨 그러면 두 달은 못 먹고 이제 오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엄마 대신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강곡한 부탁이야. 이 할아버지가 그건 건강식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까칠한 뉴스타트지.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할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야, 좋아서 죽는 거야. 그런데 아이스크림 집에 딱 갔어.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이제 2불이었어.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시키고 이 자식 받아서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먹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2불 현금이 없어. 그래서 하루에 100불짜리를 하나 내줬어. 그래서 100불짜리를 탁 꺼내주니까 이 아가씨가 받아가지고 98불을 거슬러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10불짜리 10장 놓고, 그 다음에 1불짜리 뭐예요? 8장. 한참 돈을 세가지고, 할아버지는 한 장 건네줬는데 뭐예요? 돌려받는 돈, 이만큼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돈이 그런 돈이 있냐? 그래서 제가 탁, 혼자 100불짜리 한 장을 꺼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냐? 봐라, 100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1이야, 1불. 이거, 100개가 이거 하나야. 그랬더니, 우와! 그러면, 1불짜리 100장이면, 100장이면, 아이스크림은 한 개 2불인데, 아이스크림 몇 개 사, 제가 탁, 했었더니, 몇 개 사냐? 50개. 아이스크림, 이거 한 장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50개나,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100불짜리 한 장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4년 하고 2개월을 더 먹는 거야. 이거는 굉장한 돈이야. 우리 손자가 볼 때는. 우와. 그 도무지 이 돈이, 이 100불짜리가 지금 몇 개 있냐? 그 다 꺼내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자식이 막, 와! 그러면, 자, 한 장 가지고, 5년을 먹는다며. 여러분, 4년이구나. 4년을 합시다. 한 장 가지고 4년을 한다면은, 30장 가지고는 몇 년 먹는 거요? 120년 먹는 거야! 그래서 네가 124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랬더니 막, 얘가 막 놀래가지고. 와, 할아버지는 재벌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재벌이야. 망군의 할아버지야. 너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이래야 망군이란 게 어울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망군이라 켜놓고 뭐예요? 10% 안 내주면 굶는다 이래서. 그런데 내가 자꾸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가 탁 하대. 와, 그 이제 미국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I'm so proud of your grandpa. 이제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제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고 있는데 자식이 두 달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면서 싱글벙글 할아버지 땡큐 고마워 그 기쁨에 넘쳐서 먹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조금 얻어먹고 싶더라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예,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조금만 들어가도 배탈 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별로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손자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을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던 건 아니죠. 뭐를 먹고 싶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한번 먹어봐 이러면 뿅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먹고 싶어서 제가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할아버지 조금만 먹을게. 그랬더니 No! 안 된대.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보통 내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아이스크림은 할아버지 조금 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두 달 만에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고 미안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달라 그러지 말래. 자꾸 달라 그러면 자기 입장 곤란해진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제가 꼬셔보려고. 자, 자식들. 내가 네 아이스크림 사줬지? 응. 그럼 할아버지 지금 기쁜 거 같아? 안 기쁜 거 같아? 기뻐 보여. 응.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자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할아버지는 다 기뻐. 그리고 너도 받아서 기쁘지? 응. 자, 나는 주는 기쁨, 너는 뭐예요? 받는 기쁨. 기쁨 한 개, 한 개, 두 개. 그런데 우리 이걸 두 배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개로, 기쁨을 네 개로 만들어. 너도 주는 기쁨, 나도 받는 기쁨을 가지면 우리가 각 기쁨,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두 개, 너도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두 개. 그게 얼마나 좋겠냐. 이제 할아버지가 강의하는 이제 에? 화술로 탁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래서 좀 그러지 말래. 그러면서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줘도 아이스크림을 줘도 안 기쁠 것 같아. 솔직하죠, 그렇죠? 솔직. 그거 나 이해할 수 있어. 네가 두 달 만에 먹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한 입 줘가지고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시험해봐. 이게 바로 뭐예요? 그 11조로 나를 뭐요? 할아버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 그러니까 시험해서 네가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어준다.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살 돈 입을 줄게. 근데 그러니까 너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괜찮은 장사 아니요? 오케이, 그럼 한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내면서, 줄까 말까 하면서 간신히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입술로 건드리기만 했어. 그래놓고 이제 제가 야 최고로 맛있네 너무 너무 좋다 땡큐 고맙다 그러니까 자식이 저를 가만 보고 있더니 그래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뻐. 야, 봐. 할아버지 말이 맞지? 딱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니요, 이 자식이.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두 번째.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팍 제가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겠어?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이건 사랑의 얘기야. 그렇죠? 성경은 사랑의 얘기. 예. 예, 이거를 십일조 내면 복 안 주십니다. 응? 십일조 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니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십일조 내고 기쁘지만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케이. 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되면, 네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 주고 기쁠 때 주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하느님이지. 그래도 바쳐야지 이놈 자식이. 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 네. 결국은 11조의 말씀도 나는 너에게 가능하면 복을 뭐요?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수님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참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듣기만 들어도 유자 켜져요, 안 켜져? 예, 다 켜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정말, 날씨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끝으로
오늘 11조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하여 코미디도 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 엄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감사하는 시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